이제 불 끄셔야 돼요. 그럼 마지막으로 손께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멸치볶음을 하려고 그래요. 근데 이렇게 매콤 멸치볶음 하려고 해서 이제 청양고추를 좀 준비했고요. 이제 알마늘 준비했어요. 이거 편마늘로 쓸 거거든요. 청양고추는 너무 크지 않게 약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같은 방법을 하시는데 아이들을 주시려면은 청양고추 넣지 말고 하세요. 어른들 한 번씩 이렇게 씹히면 맛있더라고요. 고추볶음 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씨가 좀 들어가면은 좀 지저분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물에다가 한번 넣고 이렇게 헹구면 씨가 떨어져요. 그래서 고추만 건져서 사용할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이 씨가 동동동동 뜨잖아요. 이렇게 찌개 같은 건 괜찮은데 아무래도 멸치볶음이니까 좀 지저분할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씨가 떨어지죠. 멸치는 제가 이제 채 쳐서 이렇게 건져놨어요. 가루 없이. 근데 프라이팬 예열된 데다가 식용유로 3스푼 넣을 거예요. 여기다가 아까 편마늘 쓴 거 이게 넣고 마늘 기름을 내줄 거예요. 마늘 기름이 이제 났어요. 이렇게 마늘 향이 올라오거든요. 그러면 이제 멸치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. 100g을. 끓여주시면 멸치에서 이제 기름을 다 먹어요. 그리고 마늘에서 멸치에 이제 그런 비린맛 이런 것도 다 잡아주거든요. 어느 정도 볶아주시면 시간적으로는 한 1분? 1분에서 한 2분 정도. 그러니까 만약에 시계 세기가 좀 그러시다면은 1서부터 한 30까지 해보세요.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까지 쉴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돼요. 이제 이렇게 보시면 기름이 하나도 없어졌죠. 멸치에 기름이 다 코팅이 됐어요. 그래서 멸치에 볶았을 때 아주 고소하고 고소하거든요. 이제 다 된 멸치를 갖다가 이런 사기잡시가 안 돼도 좋겠죠. 뜨거운 거니까. 여기다 이렇게 덜어 놓으시고. 여기 멸치 볶은 그 프라이팬에다가 바로 조림장을 만들 거예요. 일단 프라이팬에 불을 피지 마세요. 왜냐면 이제 프라이팬이 이미 예열도 돼 있고 이 불을 켜면은 이 조림장 넣는 과정이 벌써 다 쫄아요. 그러니까 불 켜지 마시고 여기 재료부터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맛술이에요. 그다음에 간장 2분의 1티 정말 작은 거예요. 간장은 이게 멸치가 약간 짠기가 있기 때문에 짠맛을 더하려고 넣는 게 아니라 맛의 조화를 위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티 정도 넣고 그다음에 아무리 올리고당으로 멸치가 좀 짜기 때문에 올리고당으로는 단맛을 짠맛을 잡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설탕 2스푼. 이거 황설탕 아니에요. 그냥 일반 설탕입니다. 그리고 이제 불을 켤 거예요. 불 켜서 살살살살 저어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거품이 나도록 졸이겠습니다. 거품이 이 안에까지 들어오면 같이 다 잘 어우러질 때는 거예요. 1분 남았을 때 아까
저희가 물엿 준비했었죠. 올리고당 두 스푼을 넣겠습니다. 이렇게 방울이 막 크죠. 이랬을 때 멸치 이렇게 넣어갖고 버무려 주시면 돼요. 이렇게 버무려 주시고 아까 이 청양 준비한 거 맛이 올라오거든요. 이래서 불 끄시면 돼요. 조림장 누구는 많이 볶으시면 좀 딱딱하니까 금세 불 끄셔야 돼요. 그럼 마지막으로 소금게 되겠습니다. 집에 꼭 필수품인 멸치볶음 완성되었습니다. 아이들 위해서는 멸치, 이렇게 청양고추 넣지 마세요.